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E300 자가정비 벤돌이 TV 벤돌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 윈도우 버튼 알갈이 영상입니다. 벤돌이가 나이가 들면서 윈도우 버튼이 조금씩 하얗게 까지기 시작했어요. 주로 운전석 버튼이 많이 까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요거 윈도우 스위치 버튼 알갈이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설치하려면 우선 툴이 있어야 하는데요. 작은 일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알갈이가 가능합니다. 네, 큰 거로 하면 잘안 됩니다. 작은 걸로 하셔야 돼요. 버튼 틈새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운전석에 앉아서요. 일단 살짝 설명해 보면요. 오래된 버튼을 빼려면요, 버튼 앞쪽을 누르고 버튼 뒤쪽에 틈이 생기면 여기에다 드라이버 납작한 면을 끼워놓고 위쪽으로 제키면 쏙 하고 빠집니다. 네, 할 때는 기스가 생기지 않게 살살 하시고요. 네, 우선 오른쪽 거부터요. 네, 앞쪽을 누르고 뒤틈에 드라이버 넣고 제끼고. 네, 잘 빠졌네요. 안에는 별거 없네요. 스위치 같은 게좀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옆에 거. 네, 아이고, 그냥 잘안 빠지네, 그냥. 네, 그래도 살살. 네, 잘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새 거, 여기다 꺼내가지고, 끼울 때는 별거 없습니다. 모양대로 대고, 위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왼쪽 거 끼고. 네, 오른쪽 것도 끼고. 네, 별거 없네요, 네, 다낀 다음에는 잘 껴졌는지 한번 흔들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창문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 오른쪽. 이게 세월에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잘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게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살짝 색깔 차이가 납니다. 밑에 오리지널은 검은색에 약간 짙은 푸른색이 비치는데, 짜바리는 그냥 검정색이네요. 테두리와는 이 색깔이 잘 맞고요. 똑같은 색이고요. 버튼들이 보니까 테두리와 다르게 약간 짙은색으로 돼 있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4개 시킬 걸 그냥. 응? 3,500원 아까워가지고 그냥 따로 시켰더니 그냥. 네. 여러분들은 바꾸실 때 4개 다 한꺼번에 통짜로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위에 WD